호시 씨가 뭐 제보할 게 있다고 준비. 그 슈즈 선배님들한테는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 다 이제 문자를 보. 근데 동해 형이 네. 늘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. 아이, 설로 그럴 리가 없어. 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. 소통을 안 하시나?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네. 다른 멤버들한테는 답장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? 아이. 우리는 D&E 댄쇼. 안녕하세요, 세븐틴의 호시입니다. 아~ 콘서트에서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.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. 아유,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네. 지금 몇 시? 10시 10분! 안녕하세요, 세븐틴 호시입니다. 예! 궁금한 게 네. 네. 호랑이띠가 아니잖아요. 네, 전 쥐띠. 근데 왜 호랑이 시선이야? 아니, 무대에서의 눈빛이 무대에서의 눈빛이 응. 호랑이의 시선 것 같다 해가지고 어, 네. 보여주세요 한번. 아니 빨리 보여주세요. 아니, 보여주고 시작. 아니 빨리 보여달라고. 근데 무대에서는 눈빛이 완전 변해. 호시밖에 안 보여. 주무시 10시 10분. 호시 씨를 사랑하는 우리 캐럿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네. 닉님 우정님. 호시야, 나는 너 대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랑 호랑이 파워 부르면서 호랑이 시리얼 털어놓고 입가심으로 호랑이 에디션 바나나 맛 우유를 먹을 수 있어. 이 정도면은 호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닉네임 후회 없이 호랑햇노님. 방귀 낄 때 호랑해 하면서 끼. 어 하면서 끼지 그러셨어. 어 하면서 와 끼지. 그 정도로 호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. 슈퍼주니어랑 이렇게 뭐 호시 그리고 네. 세븐틴 이런 친분이 어떻게 네. 생긴 거냐. 저희 박수 앨범 나왔을 때 네. 형들이 이제 블랙스트 맞아요. 아 맞아요. 나왔는데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어. 이제 동해 형이랑 은혁이 형이 쫙쭉 대기실에서 어. 이렇게 해가지고 아, 그래. 우리가 언제 우리는 이렇게 에이. 안 하지. 어이구 네. 호시 후배님 이쪽입니다. 자 정확히 동해 연혁이 형이 라바 네 이제 두 분이서 어깨동무 이렇게 하시면 반가워서 반가워서 저희가 박수라는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. 아 왜냐면 그 13명이 합을 맞춰서 진짜 그 박수라는 노래를 하는데 진짜로.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. 사실 그 화한 사진 보면은 이게 센스 있게 또 메시지를 네. 한 명에 한 글자씩 해가지고 맞아요. 슈즈 형들 뭐 콘서트 초대방 나세요 뭐 이렇게 해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저희가 감동이었어요. 일본에서 저희 콘서트 할 때 네. 마침 일본에 있었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또 콘서트 와주고 진짜, 그리고 네. 거기 SMT 가, 다 같이 가가지고 아, 맞아요, 맞아요. 밥 먹고 그때 아니, SMT 처음 가봤는데 아 그래요? 네, 신기했어요. 어. 아 회사가 얼마큼 이런 식당도 있구나. 거기도 저희가 한번 나중에 놀러 한번 갈게요. 어, 초대 한번 해줘. 네. 네. 그렇게 여기 또 데니쇼에 나오고 싶었다고 네네 네, 회사 가서 그렇게 뗐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나 이제 네이버를 딱 켰는데 형들이 나오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은혁이 형한테 이제 네. 연락을 했는데 어 네. 진짜 생방이라고 나중에 놀러 오라고 네. 나가고 싶다고 회사한테 바로 전화했는데 네. 그때는 이제 네.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오늘 막 출연료도 안 받고 나오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? 네 출연료 있어요. 오 지금 조금만 하면 넘어오겠는데 나오는 그냥 친분으로 하는 거라서 아, 출연료가 없어요. 출연료가 아예 없고 근데 네. 오늘 하고 재밌었다 하면 몇만 원 놓고 가면 돼요. 아 놓고 제가 놓고 네, 한 5만 원어치 좀 재밌었다 그러면 5만 원 두고 가고 이렇게 아, 하면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편안하게 투자를 받습니다. 호시 씨가 뭐 제보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이? 그 슈즈 선배님들한테는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 다 이제 문자를 꼬박꼬박 네. 뭐 설 연휴 뿐만 맞아요. 아니라 파란색 하트를 붙여서 보내잖아요. 아, 파란 네, 하트를 맞아요, 꼭 맞아요. 해가지고 근데 동해 형이 네. 늘 답장이 없으신 거예요. 아이 설로 그럴 리가 없어. 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. 소통을 안 하시나?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멤버들한테는 답장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? 아이. 형한테 아까 말씀드렸어요. 네. 근데 제 번호가 있어. 번호도 있어? 네. 어. 근데 안 읽었어? 네. 이야 이거는 야 이거 너무하네 이거는. 나 지금 좀 열받네.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. 카톡을 찾으니까 안 뜨더라고. 지웠어? 아니 왜 지워? 야, 지울 일이 없지. 철저하다 철저해. 아니 나도 혹시 좋아해요. 이건 사과 방송 하세요. 제가 진짜 고의로 했으면은 진짜 세븐틴 들어갈게요. 무슨 개똥 같은 거.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걸러야 될 사람과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. 네. 이제부터 잘 할게요. 페피 동해가 좋아하는 모자. 아 이거는 호시 씨 딱 그 얼굴에 잘 어울릴 만한 색깔. 어 크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. 아니. 한번 딱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전 아니야. 뭐 그냥. 네, 여기까지 하고 호시 보내드리겠습니다. 호시에게
동해 형이란 항상 날 기다리게 만드는 형. 우리 집? 맞습니다. 오! 아,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. 우리 집으로 가자. 잠깐만. 아, 저요, 저요. 호시, 호시. 샬록, 샬록, 샬록. 그래. 호시 세븐틴 박수? 아 설마. 참다. 아 야.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. 이때 다시 불러줘 박수. 이 노래 끝까지 쳐. 이거 실패했습니다. 한 번 더 해. 동선 없으니까 헷갈린다. 0238님 호시야. 호시는 샤워월인데 네네. 슈즈 선배님 방송 나온 거 어때요? 누가 더 좋은지 골라주세요. 샤이니 대 슈퍼주니어. 샤이니? 아 저 농담이고 저는 진짜 네 노래 하나 듣고 네. 오겠습니다. 네 고맙다가 네. 부릅니다 세븐틴. 우리는 D&E 댄쇼.